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자 올해 XR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CES 단계 이벤트랑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애플이 최근에 주가의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었는데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19일 사전 판매를 좀 압도했고요. 공식적인 출시는 다음 달 2일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모멘텀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CES 2024의 이 화두 안에서는 뭐 이 AI 이후에 메타버스와 XR 기업의 혁신 기술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혀진 바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구글과 퀄컴과 이 XR 동맹을 통해서 하반기 XR 글라스의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경쟁 또는 기술 고도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XR 시장 개화와 관련돼서 일단 선점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반도체 오늘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제 불황은 끝났다라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근데 네.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면 실적이 많이 좋지 않게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소부장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 이슈가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을 이끌게 돼서 시장을 이끌면서 종목을 땡겨야 되는데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상승을 제할 만한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만한 어떤 이런 그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굳이 시장 쪽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종목만 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스가 상승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스 내매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올해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유력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HBM,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원초적으로는 전통 소부장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53억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가로 전환이 되게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1,24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종전 최고치인 2022년 1,047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기 평택 P4 여기와 그리고 미국 텍사스 텔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통 이 반도체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이 HBM 쪽 같은 경우도 천안 온양 패키지 라인을 HBM 신규 설비 증설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HBM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충북 청주 공장 M15 이제 라인 내에서 공장 내에서 원래는 이게 낸드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HBM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다는 이 모 매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HBM이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 가동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 80%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정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증설 플러스 공장 가동률 상승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반도체 소재, 장비, 낸드 쪽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리 어떤 순환매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 종목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쪽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한솔케미칼, 솔브레 같은 종목들이 이미 상승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동지세미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동지세미켐의 또 밴더인 퓨리시란 기업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 동진세미켐의 신너 원재료였던 이온화 여기에 수혜가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간접 수혜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 평택
P4 공정, 여기 어떤 간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쪽을 좀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인데,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설 만한 종목으로 LOT 백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공정이 어떤 필수적으로 이제 약방이 감촉적으로 따라잡은 게 이 건식 진공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식 진공펌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그 전공정에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후공정까지 영역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LOT 백휴도 조금 영역 확장 측면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HBM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인 TSV 공정까지 이제 이 건식 진공펌프 적용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LOT 백휴도 이제 HBM 관련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쪽도 한 종목만 좀 그 이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낸드 쪽을 왜 봐야 되냐면은 온 디바이스 AI 쪽 하게 되면은 HBM이 대용량의 어떤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연산을 했던 이 데이터의 저장 장치, 그러니까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량 낸드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이 낸드 쪽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낸드 쪽에 뭐 테크인 같은 경우 상당히 잘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2나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경우는 낸드향 프로브카드 매출 비중이 전체 8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낸드향 매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좀 대장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매출이 높은 마이크로 2나노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했었지만은 어제 오후장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와 낸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세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퓨릿, 마이크로 2나노 그리고 LOT 백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준비해 주신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공약주, 선익 시스템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XR 관련된 이슈. 여기서는 크게는 XR, 이 증강현실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요, 이 부분을 좀 특히나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소형 OLED 증착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6세대 하프컷 방식의 OLED 증착기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구동되고 있는 이 XR 또는 AR 기기에 탑재되고 있는 해상도가 지금 500에서 600ppi인데, 새로운 증착기의 적용 방식을 통해서 미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통해서 2000ppi의 고화질 해상도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에 이 기술의 고도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상도의 기술 고도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증착 방식이 바로 하프컷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단순하게 XR 내지는 뭐 VR 관련된 이 기기에 좀 탑재될 수 있는 증착 장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경향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 미국 CES2024에서의 어떤 기술 공개 부분들을 보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좀 시장의 화두로 좀 이 부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이 OLED 해상도가 약 40% 정도 더 밝기를 좀 더 구현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술 그리고 많은 산업군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여기서는 소형 이외에 중형과 대형 기술, 대형 증착 기기까지 제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의 이 확장성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전체 수주잔고가 846억이었는데 상반기 실적 반영액이 184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조보다는 4분기 반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이미 확보된 기수주가 4분기 실적 이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관점에서는 실적 반영 효과에 대한 기대치도 수반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향 이 장비 매출이 좀 대다수였는데, 지금 고객사 다변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향 이 장비로 최종적인 승인을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향 이 AR 또는 이 VR 증착기기에 관련된 수요, 이 부분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상반기에 추가적인 수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신고가 영역이 지난 4월 25일 45,450원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을 했었고요. 10월 20일 17,730원 신저가 영역에서 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좀 이뤄냈는데 최근에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단기적인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실적 관점 그리고 수주 모멘텀을 좀 주시해보면서 저는 단기적 목표가 35,6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소액 OLED 증착기 글로벌 시장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주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한컴 위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거래일 전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쉬어가는 흐름을 통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AI 챗봇 거래 플랫폼 GPT 스토어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오픈 AI 관련돼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앱 개발 기업들, 예전에 판 같은 기업들 주목을 해야 되듯이 이제 GPT 스토어의 어떤 수혜가 되는 그 앱 개발, 이걸 앱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거기에 들어간 어떤 그 기능이란지 그리고 앱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상당히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예전에 투자 유치했던 부분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오픈 AI 공동 설립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글로벌 사모펀드인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센도로부터 한컴위드가 2021년도에 13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글 컴퓨터가 한 5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픈 AI가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뭐 엔비디아 수혜주가 있듯이 오픈 AI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계열사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한컴위드가 거의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한컴위드의 어떤 계열사 한글과 컴퓨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AI 진행형 문서 도구인 한컴 어시턴트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을 연동시켜가지고 스크립트 엔진을 활용을 해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이 제품이 될까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MS를 제외하고 스크립트 엔진을 보유한 세계 유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LLM이라든지 그리고 AI 쪽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통해가지고 이 한글 컴퓨터뿐만 아니라 한컴위드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3,8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4,7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컴위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모 회사는 한글과 컴퓨터와 관련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